살짝 눈을 뜨면 반겨오는 햇살 젖어드는 파도 소리 어딘가 도착해야 할 운명처럼 누군가의 꿈속처럼 위로하듯 일렁이는 물결 춤추는 하얀 거의 저희 세 식구가 거의 이 공간에서 놀거든요. 저는 솔직히 청소하느라 힘들어요. 어쨌든 이 집 지을 때부터 아이 키우는 거를 가장 중점을 두고 만든 집이어서 저기도 저 아침까지 학교 가기 전까지 저 놀다가 세팅 그대로 집 놔둔 거예요. 고고! 야 지금 만들면 안 되는 거 알지? 준비기. 은하 천천히 해. 같이 한 공간에 있을 뿐이지 같이 놀지는 않습니다. 크게 뭐 다툼이 있진 않은 한 거의 개입 안 씁니다. 1년 넘으니까요. 나름의 질서들이 생겨서 자기들끼리 다 해결해요. 제가 누가 이제 제사가 하는 거 오늘 뭐 만들 건데요? 유부초밥! 유부초밥이래. 얘들아! 맛있는 유부초밥을 먹자. 유부초밥을 하면 나머지 단계는 아이들이 싸서 먹, 직접 자기 걸 싸서 먹는 걸로. 얘들아 맛있지? 네! 코로나 시대는 더더욱도 학교도 못 가고 비대면으로 수업하는 상황에서 코로나도 이겨내고 친구들 사이에서 좀 밝은 모습을 잃지 않고 조금 해맑게 컸으면 좋겠다. 작년부터 시작을 해서 올해 점점 보면 변화들이 확연하게, 특히 저희 아이 같은 경우는 이 동생들이나 누가 언니들이 있는 친구들은 그게 익숙해져 있어요. 누가 옆에 있으니까 그 친구를 염두에 두는 게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아이는 없어요. 그런 거를 공동영화를 통해서도 노출이 되어지고 그런 의미에서는 아이에게 왜 동생 놔주고 싶지 않았겠어요. 얼마 전에는 이 친구가 뭐에 또 와서 엉엉 우는 거예요. 왜 동생을 안 놔둬서 엄마는 나이가 많아서 은하 놔줄 수가 없었어. 왜 아빠를 이렇게 만나가지고 나를 늦게 난 거야. 뭐 이러면서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. 아이, 할 말 없죠. 미안하죠. 항상 마음 깊숙한 곳에는 미안함 플러스 나름의 죄책감이 있을 수는 있지만 절대 내비치려고 하지 않죠.